군산 앞바다에서 만난 첫 번째 어종은 바로 갑오징어. 열대도는 온대 연안 수역의 얕은 바다에 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철은 4월에서 10월이라고 해요. 갑오징어와 함께 군산 앞바다에서 만날 또 다른 어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른 새벽, 모든 채비를 마치고 군산 비응항에 도착했는데요. 늘 수십 척의 선박이 대기 중. 이곳에 훈이 삼촌과 찐이 아빠가 탈 배도 있겠죠? 군산 앞바다는 63개 섬이 분포한 고군산 군도를 중심으로 연중 조항이 좋고 어종도 다양해서 낚시 명소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자, 저희 여기 어디죠? 네, 지금 저희는 군산의 북방파재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지금 다른 배들도 보시면은 지금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맞긴 맞나 봐요. 배들이 엄청 많은데. 갑오징어 낚시하는 배들이 보통 다 거쳐간 확실한 마리수를 보장해주는 원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아이, 제 자리를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유도? 다 똑같은데 지금? 지금 몸을 휘청거릴 정도로 파도가 살짝 있기는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갑오징어 하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기는 하는데 오늘 생각보다 지금 파도도 꿀렁꿀렁 되고 있고 그리고 물색도 비온디라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조항이 좋지 않으시다고 이야기까지 하신 건가요? 살짝 밑밥을 깔아놔야 못 잡아도. 아니, 그러면 저희 채비는 어떻게 돼요? 채비는 지금 오는 길에 해온 상태긴 한데 가지 채비로 해가지고 가짜 미끼를 써서 루어를 써가지고 줄이 나플나플, 파도에 따라서 나플나플 거리게끔 써서 채비로 오늘 해놨습니다. 오늘의 갑오징어 채비법은 바로 가지 채비. 저는 도우기만 믿고 가는 걸로 하고. 네. 아버지 잘 잡으실 수 있으시죠? 솔직히 갑오징어는 좀 자신이 없어요. 갑오징어 진짜 맛있는데. 아, 이제 후반부. 먹기는 잘할 것 같은데 잡는 건 영. 네, 갑오징어 꼭 잡아서 오늘 같이 회 떠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글쎄요, 갑오징어 낚시 오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낚시 시작! 채비를 움직여서 갑오징어가 채비를 잡게 유도해야 하는데요. 낚싯대를 흔들고 세우고 내리면서 물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선장님, 오늘 잡을 수 있나요? 자신만만한 선장님과는 달리 진이 아빠 영 믿없지 않아 하는 눈치죠. 그도 그럴 것이 출발 후 30분째 아무도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분명 이곳이 가장 좋은 낚시 포인트라고 했는데 나를 잘못 잡은 건지 마음만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힌트! 정말 갑오징어가 낚싯줄에 걸린 거 맞아요? 우와! 아, 잡히는구나. 우와! 그래도 갑오징어 얼굴 봤습니다. 저희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행이다. 아, 저희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아니어도 오늘 갑오징어 얼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 이동한다니까. 성훈 씨 혼자 좋아하더라고, 성훈 씨. 잡았어요. 하더라고.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다음 장소에서는 두 분 다 잡을 수 있겠죠? 얼마나 갔을까요? 베테랑 선장님이 뽑는 최고의 낚시 포인트에 도착. 저마다 다시 낚싯대를 꺼내고 자리를 잡아보는데요. 찐이 아빠도 분주해 보이죠? 이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갑오징어. 조류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서 딱 좋은 포인트인데요. 가문 형님. 네. 저 이거부터 낚싯대 거꾸로 들고 있어요, 지금. 봐주셔. 네? 어쩐지 뭔가 자세가 엉성해 보였어요.
자, 네. 여기 그 이게 베이트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잡으시고 겨드랑이에 안착 시켜놓고 액션 올리시면 네, 그렇게 하고 감으실 때는 이 손으로 이렇게 네. 너무 막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시고 바닥에도 대고 살짝 살짝 액션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약간 묵직한 느낌이다. 조금 노드를 낮추시고 묵직한 느낌이다. 그럴 때는 찾아갑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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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부, 아유 야, 여기서 뻔뻔히 뻔뻔히 하지 말고 가보, 가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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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천천히, 천천히 가보. 오, 이거다. 오, 힘이 느껴져, 힘이 느껴져, 힘이 느껴져. 오, 오, 올랐어, 올랐어.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 나이스. 오. 뭐야? 왜 서있었어? 먹고 있었어. 아, 이게 초잖아. 네. 야, 빨리 우리도 잡아야지. 아니,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금방 선장님이 낚싯대 거꾸로 네. 잡았다고 했는데 왜 잡혔지? 거꾸로 들어야 잡나 봐. 거꾸로 잡아야 이게 낚싯대를 거꾸로 거꾸로 들어야 이게 잡히는 거 봐. 낚싯대를 어떻게 들든 물로 가도 서울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와 사실 낚시? 네. 우와 찐이 아빠 첫 낚시에 성공해서 들뜬 마음 감출 수 없는데요. 이런 찐이 아빠가 부럽기만 한 한 사람. 처음 잡으시는 분. 비대님! 아, 그럼요, 처음 잡죠. 느낌이 어때요? 엄청 묵직해요?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졌습니다. 아니, 채라고 해가지고. 채인가 봐요, 확실히. 아, 낚싯대 거꾸로 드세요. 아, 손을 잡으면 될까요? 거꾸로가 어떻게 해야 거꾸로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혼이 삼촌, 그리고 자문위원님, 두 분 긴장하셔야겠어요. 성준 선배가 먼저 잡아버리니까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배님 움찔움찔 할 때마다 저 초조해져요. 자리가 좋나 저기가. 아, 또 성훈이 또 자리 얘기하고 있어 또. 아이, 아버지도 아유 꽝이네. 아유 내가 볼 때. 어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아까부터 하늘이 꾸물꾸물하더니 결국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호비 안 입어도 되겠어요? 제대로 손맛도 못 봤는데 이대로 촬영을 중단해야 하는 건지 정말 난감하기만 한데요. 이게 너무 많이 오는데요? 와. 안타깝지만 잠시 멈추고 비가 그치길 기다려야겠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성남 파도가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와 저희 갑오징어 낚시 예 어떠셨어요? 갑오징어요? 네. 아 근데 갑오징어 입질을 못 봐서 되게 아쉬웠어요. 아 예 한 번이라도 입질을 봤으면 좀 그 느낌을 알 텐데 아예 느낌을 못 봤으니까 피디님만 봤으니까. 아 저도 갑오징어 네. 저만 잡았죠 한 마리. 근데 아마 그죠? 거꾸로 아마 잡으신 게 아마 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는 입질이 운지도 몰랐어. 그냥 사무장님이 아 그렇게 거꾸로 잡으면 안 된다고 낚싯대를 잡으시고 딱 하는데 어 갑자기 어 아빠 채시라고 해가지고 잠시 잡으 아유 야 여기서 지금 뻔뻔히 뻔뻔히 하지 말고 가보 가보 잡아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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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보요 천천히 천천히 가보. 오 이거 아니다. 오 힘이 느껴져 힘이 느껴져. 전문가 왜 못 잡으신 거예요? 바다가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나와야 할 시간에 네. 저희가 비 오고 막 그래가 잠시 맞아. 피해 있고 그러느라고 그것 때문에 저희 핑계를 살짝 대고 이제는 이제 다른 걸 노려봐야죠. 아 아버지, 아버지는 갑오징어 낚시. 그러니까 이렇게 때만 맞췄으면 잡았을 건데 네. 잡는 게 이상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가 허락해준. 네, 맞아요. 바다가 허락해준 사람. 아니 저희하고. 같이 오신 분이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분 한 세 마리 잡으셨더라고. 아,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네. 어디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떤 어종을 잡나요? 이제 어초라고 해가지고 그 시멘트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인공 어초. 아. 네. 인공 어초에 이제 물고기들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훑으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와. 그럼 다음 낚시에선 모두 입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번 미끼는 생새우. 너무 작은 것을 잡으니까 빡네. 큰 것을 잡아야지.
과연 이번엔 우리가 바라는 어종들이 미끼를 잘 물게 될지.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일. 이젠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각오로 운명에 맡겨봅니다. 그런데 어째 감감무소식. 바다가 왜 이렇게 평화롭기만 한 건지. 정말 이대로 세월만 낳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 왜요? 잡혔어요? 잠깐만. 아, 아니었네요. 혼이 삼촌 아쉬워서 어쩌죠? 저희 새라도 찍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건 무슨 새인가요? 여보세요, 저거 혹시 저 외가리 아니야, 외가리? 모랑불이 백놈일 수도 있어요. 멸종위기 1급. 아, 찍어야죠. 무조건 찍어야지, 백놈인데. 배 따라가요? 아니, 아, 몰라요, 진짜 이게. 왜냐면 그 섬에 있어, 섬에. 노랑불이 백놈. 저거 새보다 더 귀한 새예요. 방금 전까지 여기 앞에 새 계속 있었는데. 혼이 삼촌 아래만 보고 있고. 여전히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혼이 삼촌, 아직도 입질이 안 왔어요? 입질을 해봤어야지 이걸 뭐 어떤 느낌인지를 알지. 근데 뭔가 하다가 바닥에 탁탁탁탁 그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죠? 바닥이요. 아니, 아, 어렵네요. 네. 어, 훈이 삼촌! 뭔가 이번엔 제대로 느낌이 온 건가요? 입질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초리대 앞에 라인이 걸려 있어요. 묵직하게. 한 바퀴 감겨 있어가지고. 야, 확실히 전문가는. 네. 줄이 꼬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한지도 반나절이 가까워지는데요. 이 정도쯤이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오라는 입질은 없고 조금씩 지쳐가기만 합니다. 혹시 진이 아빠 입질이 온 건가요? 오, 잡았다! 미쳤다! 오! 너무 미쳤어. 야, 진짜 근데 피디님 대체. 부러움 한 몸에 받고 물고기를 건져 올려보는데요. 아, 매트입니다. 오, 제법 꽤 큰 녀석 같죠? 됐어요? 야, 네. 고기가 이제 막 왜 작은 것만 됐냐고. 감독님, 이게 메퉁이랍니다, 메퉁이. 메퉁이가 뭐죠? 메퉁이, 에리로도 불리는 메퉁이는요, 바닥에 모래나 펄질인 수심 70에서 100m 대륙봉 위에 주로 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서식하고 여름철에 왕성한 식욕을 보입니다. 바닥집과 한 바퀴요. 지금까지 찐이 아빠만 낚시에 성공한 상황. 설마 다른 분들 이대로 끝은 아니겠죠? 물고기 낚시하는 사이에 잠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희 갈매기들은 왜 여기까지 나와가서 저러고 있어요? 이 갈매기 같은 경우에 물고기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요물대새들도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주식이거든요. 또 갈매기도 도요과에 속하는 새라서 물고기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 있는 거죠. 아까 선장님께서 그 갑오징어가 산란하고 나서 이제 그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죽은 갑오징어들이 물 위에 떠있대요. 그거 먹으려고 갈매기들이 지금 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단방비라고 이제 잡았네. 바닥 찍고 잡았네. 다음번 청소. 오, 뭔가요? 바닥 찍고 안 박네요. 또 놀랍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반가운 녀석은 바로 노렘입니다. 바위와 해조류가 많은 연안에 서식하는데요. 작은 갑각류를 먹고 살고 산란기는 11월에서 12월입니다. 노렘이에 이어서 이번엔 훈이 삼촌이 광어를 낚았습니다. 역시 한 방이 있는 훈이 삼촌.
사이 찐이 아빠도 입질이 왔는데요. 그동안과는 다른 남다른 무게감. 잡고 보니 우럭이었습니다. 야, 성우 씨, 손맛 네. 어땠어요? 손맛이요? 아, 처음에 그냥 입질이 좀 긴가민가 했거든요. 긴가민가? 네, 긴가민가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딱 참지를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무게감은 확실히 다르네. 와, 오늘 점심은 끝났네. 오늘 때, 와, 손맛이 와, 시원하셨어요. 우럭은 사이즈가 방생 사이즈여가지고 우럭은 다시 놓아줘야 할 것 같고 광우가 넙직 건데 배가 하얀면 자연산 광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광우랑 도다리를 비교할 때 광우랑 저랑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좌측에 눈이 있거나 우측에 눈이 있는 걸로 아~ 비교를 하는데 좌광우도라고 해요. 좌광우도. 네. 가자미하고 광어를 구분할 때 눈에 도다리, 도다리. 아, 도다리. 도다리랑 비교할 때 좌측에 있으면 광어, 우측에 있으면은 도다리. 도다리. 와. 근데 어떻게 우당탕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 이제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와. 날씨가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거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선장님이 잘하시는 거봐. 근데 아직 선장님 하라는 대로. 훈이 삼촌네 아버님이 아직 때문에 좀 더 더 쪼아보고 더 많은 많은 물고기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마다 목표했던 어종들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뒤에 맛보는 손맛. 과연 누가 가장 많이 잡았을까요? 군산 앞바다에서 펼쳐진 전북 동물도감 선상낚시 대결.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